반가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에듀윌 제5회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번입니다. 등록관 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우리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죠? 이사 가고 나서 이전 후, 이사 가고 난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하거나 재교부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은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고요.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 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4번 이전 신고 시에는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 있습니다.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이내입니다. 자, 1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및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일방이 일방의 거부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동산 거래 계약서 사본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원래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을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때만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명이 거부해서 단독을 하는 경우는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2번.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예, 신고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했죠. 예, 그래서 계약 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신고서와 부동산 거래 신고서 두 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는 제외되죠. 자, 그다음에 4번 법인 외의자가 실제 거래 가격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도 항상 첨부해야 된다. 이게 X네요. 항상 첨부해야 된다. 투기 과일지구만 첨부합니다. 투기 과일지구만. 증빙 자료는 자금 조달 계획은 6억 이상이면 전국 어디든지 다 계획은 제출해야 되죠. 그 계획에 대한 증빙 자료는 투기 과일지구만 첨부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토지 지분을 3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분 거래의 경우에는 지분 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지분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 예, 1억 이상.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죠? 13번 암기 프린트 가지고 계신 분들 13번 맨 밑에 한번 찾아볼까요? 13번 맨 밑에 있습니다. 13번 맨 밑에 보시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1억 이상입니다. 지분 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은 즉 기타 지역이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은 6억 이상 토지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은 지분 거래하더라도 6억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합니다. 그럼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은 있는데 상가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상가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기보다 상가는
투자해도 수익률을 높이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세 받는 거 외에는.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이런 거는 자금조달 계획 제출하는 경우 없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X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 갑과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법정서식 전속중개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 안 해도 되지만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됩니다. 2번은 정보 공개는 지체 없이 공개가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면 X입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도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을이 정보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공시지가, 벽면 및 도배 상태도 포함된다. 바닥면의 상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만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또 공시지가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래서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14번입니다. 전자문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된 때입니다. 중개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됩니다.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자, 3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가로 안에 전자문서는 제외한다. 이게 X네요. 전자문서 포함입니다. 전자문서 제외가 X입니다. 전자문서 포함입니다. 인장 등록, 등록인장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했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하는데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재개신고해야 되는데 전자문서 가능하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인터넷에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2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국토부 장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X네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천만 원 X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물론,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죠. 거짓 정보 공개하면.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회는 오로지 위반 시 제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3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4번 지문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시도이사 및 등록한 증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 완료를 하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명시해야 될 사항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의 성명은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성명은 명시해야 되고요. 보조원 성명 명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의 성명은 명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등록번호, 사무소 명칭, 연락처.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제가 성명, 소연 등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우리 암기 프린터 43번에 있습니다. 43번 맨 밑에 한번 보시면 성명, 소연 등 이렇게 돼 있죠. 성명,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5개를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3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1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죠.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내용 명시해야 되고요.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 조건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9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계약서 필요적기 이상 9가지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자격 취소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양도 대여하면 취소입니다. 등록증 양도 대여하면 등록 취소고요. 그 다음에 2번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는 소속공개사에게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죠. 그 다음에 3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이거 금지행위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에 소속공개사가 금지하면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고 개업공개사가 금지행위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 소속공개사에게는 없습니다. 처벌규정도 없죠.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소속공개사에게는 의무 없습니다. 당연히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기억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되겠죠. 1억 원 이상 X입니다. 개인 1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인데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언은 개업공개사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인이 장소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예, 재산상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 비재산상 손해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 손해액이니까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손해배상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보수지급 약정이 없는 때에는 중개 완성된 때, 중개 완성이면 계약 성립이죠. 중개 완성된 때가 아니라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자, 2번이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아파트 분양권인 경우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가가 5억이면 계약금 5천만 원 그런 상태에서 중개를 하면 5억에 대해서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 계약금 5천만 원에 프리미엄 5천만 원 붙었다면 1억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실제 지급한 돈입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요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교환계약인 경우 거래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이죠. 그래서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3분의 1인 경우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용 면적 90제곱미터니까 주택 외니까 0.9%,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임대차는 0.4, 매매는 0.5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